아이고 우리 귀요미들 일어나자마자 뭐 먹어요? 핫도그 먹고 있어? 얘들 오늘 어디 갈까? 토요일 오늘 한글 학교도 쉬는데 학교 가고 싶다고? 가라고 할때안 간다 그러고 안 가고 간다고 싶다. 아 정말. 어디 가려고 촬영을 하고 있노? 나 따라갔는데 그거 하지 마라 진짜. 아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우리는 하나 아이고? 아 됐어. 얘들아, 오늘 엄마 병원 먼저 갔다가 엘리펀드 인바이러먼털 센터 갈 거야. 거북이도 있고 나 거북이 좋아해. 뭐가 있대.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는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베네핏 중에 할인을 받는데 그 할인을 받으려면 헬스 체크업을 미리 받아야 된대요. 마감 기한이 딱 있는데 그걸 지나치면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그게 내일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약하고. 진짜 미루는 스타일까지 미루는 스타일. MMM 갖고 왔다. MMM 갖고 왔어. 내려. 자, 내리세요. 일단 엄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에 도착했어요. MMM 보여줘봐. 와. 아, 엄마 병원이 아니고, 그래, 엄마가 지금 오늘 검사해야 되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지? 배고파? 배고픈 거? 아까 나랑 같이 먹었는데, 뭐. 심지어 와플 두 개나 먹었는데. 와플 엄청 얇은 거였거든. 후추무침개 냄새. 그래서 여기 주차장도 있고, 좋네. 그냥 잠겨있어? 열리는 게 아니야. 어, 열리는데? 어, 열렸어? 1A래매. 여기는 뭔데? 여기 A인데? 미국 엘리베이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인데 굉장히 절대 터치 아니고. 그리고 좀 문이 이게 쿵쿵하게 좀 무서워. 센서가 잘 되긴 하는데 좀 무서운 느낌? 내려와 내려. 왔어요. 여기 딱 이렇게 대기하는 여기 화장실이려나? 저는 항상 이 화장실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안내데스크 대신 포스기가 있는. 한국어. 한국어가 있어? 뭐요? 저렇게 살기 좋다니까? 신분증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틱 하는 거고. 자주. 오, 신기하네. 최첨단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약을 이렇게 이걸로 하면 여기 TV 옆에서 순번이 떠요. 옆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랩이라고, 랩? 검사하는 랩? 검사하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정의 학과에서 피검사 하잖아. 그러면 일로 보내서 여기서 분석해서 결과를 그 가정의 학과로 보내주는 거고, 우리는 나는 검사 결과가 우리 병원으로 여기서 이제. 예, 먼저 안 돼. 쓰러져. 여자애들은 이렇게 뭔가 별거 아닌 건데도 창밖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남자애들은 원래 엘리펀트 파크에 먼저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해서 일단 맥도날드 먼저 가서 우리 점심 먹을까? 아니, 구운 감자만. 구운 감자? 나는 고기 햄버거 먹어. 아, 햄버거 배고프구나. 알았어. 아, 햄버거. 고기 햄버거. 햄버거 딱 고기가 있어, 근데. 이렇게 엄청 일찍 끝날 줄 몰랐는데 자기. 아니 정말 미국 와서 처음으로 예약된 시간에 딱 불러서 그냥 정말 10분 만에 끝나네. 그럼 일단 맥도날드 먼저 가서 밥을 먹고 나도 못해. 엘리펀드 파크는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그렇지. 우리가 너무 이 맥도날드만 오는 것 같아 이마.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셔. 안 열었네. 안 열었네. 아직 놀이터가 안 열었네. 안타깝네. 좋으니까 뽀뽀하는 거지, 그치? 귀여워. 너네 동생들을 사랑해야 된다 했지? 매번 자꾸 맥도날드 오는 이유가 이만큼 가성비가 있는 곳이 없어. 놀이터가 열면 놀이터에서 좀 이렇게 힘좀 빼려고 했는데 놀이터는 아직까지도 열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화장실 가서 하임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내가 추운가 깜짝 놀랐는데 음식 때문에 입술이 파랗게 됐는데 햄버거 안 먹고 정말 음료수만 먹고 있어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먹으면 꼭 저렇게 먹는 애들이.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지? 집에 가서 잠잠 딱 써 좋겠다. 네, 지금 엘리펀트 인바이런먼트 센터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센터고요. 이 옆으로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파충류들 그리고 이제 거북이 같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근데 오늘 구글 맵에서는 찍으니까 부활절 주간이라서 휴무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건물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거북이가 있네. 얘는 진짜 크다. 누구? 거북이는. 여기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로비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옆에 이렇게 파충류들, 거북이, 뱀, 뭐 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끼 여기 귀엽다. 토끼 밥 먹어.
토끼 봐. 코코 자고 있어. 낮잠 자나 봐, 밥 먹고. 오, 여기 뱀 있지, 뱀. 조그만 뱀 있다, 뱀. 그리고 여기 봐, 이거 거북이. 거북이요? 어머, 거북이. 근데 거북이가 종류가 되게 많다. 또 있어, 거북이가. 야, 이 거북이 화났어, 눈이. 봐봐. 앵그리모. 거북이 눈이 화났어. 나 왜 봐주대? 비둘기인가, 이거? 봐봐, 여기 어, 이거 뭐야, 이거 얘? 해영스타야? 아빠! 아빠 나 못 찾았어 여기.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다.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있다 도마뱀. 어 여기도 리자드 있었다. 아니 여기. 어 여기도 리자드 있었네. 도마뱀. 생각보다 작네. 제 손이 이만한데 파충류가 생각보다 작네. 신기하다. 어 꼬리 잘려있어. 꼬리 잘려있어. 꼬리가 잘려있어요. 와 신기해요. 진짜 징그러운 거 있어. 어디? 저 메뚜기 때랑 저 애벌레. 아, 이게. 이거 그 귀뚜라미 아니야? 귀뚜라미야, 왜? 귀뚜라미?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퀴벌레. 이거 바퀴벌레라고? 아. 아니야.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다. 바퀴벌레는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이 곤충 보고 파충류 보는 걸 되게 즐거워하네, 생각보다. 어, 이거 뱀. 여기 뱀은 좀 크다, 잉. 이 뱀은 좀 크다. 어, 무섭다, 뭔가. 아, 그래서 뱀이 요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는 작은데 길어. 조금해요. 왜냐면 제 손가락이 요만한데 이만해요. 어. 거북이 자고 있어. 아 거북이 자고 있다고? 봐봐. 어 진짜 눈 감았네. 취침 모드. 이제 우리 산책로 가보자. 여기 뒤에 바로 파크가 있대. 산책로가 있어. 나가봐. 아 여기 이제 뒤편으로 나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 잘 돼 있네. 요거 한번 타고 따라가보자. 산책 한번 가보자. 와 뭐라고? 저 다리 건널 수 있는 다리인가 봐. 그럼 다리 건너봐. 야 여기 이렇게 가봐 이미 너도 통로 걸어가. 조심해 옆에 빠지면 안 돼. 옳지. 야 여기 가면은 이거 뭐야 이거 진달래인가? 개나리? 개나리는 나무에서 피는 거고. 진달래도 나무에서 피는 거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민들레 아니야? 민들레. 민들레 아니야. 아니야? 야 거기 꽃 다 따면 안 된대. 봐봐. 너도 땄네. 꽃처럼 반짝거려. 너도 땄네 너도. 아 이거 하선이가 따서 준 거야. 어 진짜 반지랑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이제 가보자 이제 산책로로 가보자. 진드기랑 모기 조심하래. 어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만들어 놓은 산책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고 이걸 만들어 놨잖아. 지금은 좀 이제 횡해요 아직. 연못이다 연못. 연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이거 뭔가 분위기 있는데 여기? 뉴저지랑 뉴욕에 이런 생태공원 같은 데가 되게 많아 이렇게. 자연환경 하면서 이제 딱 걸어갈 수 있는 길만 이렇게 유지해 놓은 생태공원들이 많더라고. 뭐 얼마 걸었다고 힘들어. 지금 5분도 안 걸었는데. 여기도 한 4월 중순쯤 오면 좋겠다. 다 그때 다 폈을 텐데. 지금은 좀 비수기에 왔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 두 갈래 길이야. 뜬뜬 뚜르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 저기 뭐 의자에 일단 앉아볼까 우리? 하준 저기 앉아있어. 어 하준 파파 What are you doing there? I'm doing some breaks. 이리로 가면 뭐지? 뜬뜬 이거 계속 길이네. 아니야 아니야 빠진다 빠진다. 절로 절로. 어 가가가 절로 가보자. 크게 돌아보자 크게. 하준아 이거 생각보다 길다. 오늘 하늘도 좋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이 물? 강? 이건 강이야 여기서 이어지는 강. 강. 내가 몰라도 저기가 리를렉 리버 브릿지거든. 저 조그만 다리가 리를렉 브릿지래요. 아 여기가 끝이야. 왕복 한 12분 거리네. 왕복 12분. 왕복 12분 거리. 그것도 천천히 걸어야. 아 여기가 끝이야 끝. 와. 여기 포토존이다 포토존. 하선아 포즈 취해봐. 사진 포즈 취해. 포즈. 우리도 저 벤치에 앉아보자.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자 우리도. 하선아 여기 앉아봐. 우리 사진 찍어보자. 여기 앉아봐. 엄마 봐봐. 엄마 사인이. 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쓰리 준비 안 됐어. 쓰리 투 카메라 봐야지. 쓰리. 야 그거 치우고. 나 머리 괜찮아? 아 자기야 여기 앉아서 보는 게 좋네. 그래서 여기 벤치가 있네. 앉아봐. 의자에 앉아요 이렇게. 아 가입시다. 가방 챙기소. 뭐 합니까? 애들 출발했다. 야, 야 같이 가. 아 저것들 뭐 그냥 막 달리고 있어 아주. 이쪽 길로 가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센터로 돌아가는 길이 여기 길이고 옆으로 길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좀 가다가 말았는데 한번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입시다. 가봅시다. 가입시다. 우람이
여기까지 일단 길이 좋아. 나무가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인바이러먼털 센터가 여기 있고 엘리펀트 파크는 좀 더 이제 가야 돼요. 아주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 인바이러먼털 센터 뒷길 산책로인 것 같아요. 산책로. 빠진다. 조심조심. 빠질 거야?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발이 푹푹 빠지지 않게 조심해. 그 이렇게 길이 있어. 오, 데모홈, 데모홈 가보자. 비가 왔었어가지고 어제 다 땅이 젖었어요. 비가 왔었어가지고. 어, 또 두 갈래 길이야. 점점 차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대단. 일로 가보자 그럼. 이게 엘리펀트 파크로 이어지는 길인가? 가보자. 이거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 가운데를 팍 잘랐어 누가. 지나갈 수 있게. 하준아, 네가 앉은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너 이렇게 앉아 있는 나무 뭐야? 벤치 말고. 한국말로 네 글자. 까먹었어. 구루터기였잖아. 구루터기. 나루터기 아니구나. 나루터기 뭐야? 나루터 말하는 거 아니야? 나루터? 아니 정답을 모르면서 애들한테 질문을 한 거야? 겨울에 마트 가면 미국은 장작 엄청 많이 팔잖아. 이런 거 갖다 파는 건가? 모르지 이거. 근데 이런 거 벌레 살고 뭐 하려고 그냥 냅두는 거 같아. 썩으면 또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하니까. 그냥 쓰러진 채로 두는 것 같아. 아마 치우기 싫어서 안 치우는 건지 뜻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치우더라고.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야말로 연못이네. 오, 근데 이건 꽤 큰데? 여기 딱 그 뷰인데, 뷰? 딱 호수공원 느낌. 근데 호수공원이라고 하긴 이게 이 바다에 있네. 아, 뭔가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설설 걷고 하는 게 좋네. 나뭇잎들이 다 나오면 여기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아니, 너 뭐 시험 망쳤어? 허선아. 실연당해서 실연? 너 실연당한 게 뭔지 알아? 하준아, 이런 게 고목나무야. 나무 안에가 텅 비었어. 오, 봐봐. 이런 거 안에 다람쥐가 사는가 봐. 야, 이거 제대로다. 아빠도 이거 처음 본다 이런 거. 야, 그리고 이게... 막 옆에 풀 같은 거 자라고. 나 여기 주먹 아니야. 지금 위험해, 너무 위험해. 위험해. 죽었네 진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벼락마인데 벼락마였어. 구금. 오리 온다, 오리 온다. 어, 야, 오리도 있어, 오리. 야, 부부인가 봐? 엄마 오리, 아빠 오리. 벤치들이 곳곳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여기서 놀다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요거 사다리로 건지라고 이렇게 옆에 거치돼 있어요, 사다리도. 돌 던져야 되는데 돌이 없네. 그래, 나무니 던져, 나무터까지. 하이마 안 보여, 너. 하이마 너 안 보인다고. 하이마 너 안 보인다고. 야. 하이마도 안 보인다. 1, 2, 어이 세다. 하이마 너 생각해 봤어. 3등이 거치기 힘든 이유. 한번 다시 한번 포기해라. 포기해라. 야, 한 번만 찍자고. 넌 또 왜 혼자 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잘해. 아까 뷰 보는 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옆으로 세니까 큰 밖에 산책로가 크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차가 나오는 거야? 어, 아마 나올걸?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지. 나름, 여기 이렇게 딱 뷰포인트가 있어. 여기 이렇게 계속 뷰포인트가 있어. 아, 이거 되게 웃기네. 어, 근데 여기는 완전 물이 찼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려가라고 안내해주는 길 아니야? 가세요, 물로 가세요. 야, 이거 나름 브릿지가 있어. 여기 패션인데 높해. 어쩐지. No pet. No biting. No by cleaning.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할 수 있겠노? 미국에 계속? 처음 접해보는 단어였구만. Yeah, no, we don't have enough time. 하지만 let's go. 어, 저거 okay. 미용실에서 자기 모르지. 뭐. 머리 파마하고 나중에 중화할 때 목 밑에 받치는 거랑 똑같이 생겼나? 영양이 필요한 나무인가 봐 이거. 아직 애기 나무라서 이제 이게 다 온 거 아니야? 이 건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차까지 거의 다 온 거 같아요. 엄마 미용실. 크게 한 바퀴 도니까 한 20분 걸렸나? 슬슬 걷는데. 그니까 완전 10분 걸렸나 봐. 애들이랑 놀면서 보니까 저 센터에서 출발해서 거기 뷰 장소 찍고 한 바퀴 도니까 30분 30분 걸렸어요. 이런 무료인 것들이 많아요. 미국에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한번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한번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또 싱싱이 타는 걸 좋아해서 아직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싱싱을 타려고 합니다. 근데 와, 저거 멋있다. 저거 뭐예요? 와, 저거 멋있어. 요. 다 왔다. 야. 여기 센터에 왔습니다. 나무길로 가면 바로 주차장이다. 야. 어, 여기? 나무길로 가자. 가고 싶어. 고은정. 고은정 불렀어? 너 저기 하사이는 저기 가봐. 또 사진 도전하는 건고? 서봐. 여기 봐봐. 하이마 안 보여. 하이마 옆으로 와. 하사라 네가 옆으로 와야지. 야, 안 보인다고. 아, 진짜 또 시작이네. 하이마 옆으로 와.
타러 와. 옳지, 옳지. 엘리퍼트 임발라 센터를 한번 보고 뒤에 산책로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천천히 걸어가지고 30분 정도 소요되고 나뭇잎 다 올라오고 날씨 더 따뜻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차하기도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길을 쑥 들려서 애들 산책 한번 딱 시키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애들 에너지를 다 안 써가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자주 오는 놀이터예요. 농구장도 있고 여기가 또 이 공원도 굉장히 커요. 놀이터 잘 돼 있고 여름에는 여기서 물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 나오나? 아 저기 저 조개같이 생긴 저기서 물도 나와가지고 여기 아래서 싱싱이 타고 놀이터에서 놀고 저 뒤에 공원이 굉장히 큰데 한 번도 못 가봤어. 엄청 커. 놀이터에서 안 빠져나갔어. 그렇지. 길에서만 타. 길에서만. 그렇지. 너무 또 절로 걸로 가자.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타는 유혹에. 놀이터 오면 아이들이 각자 너무 잘 놀아서 하선이는 이렇게 또 금방 친구를 찾았어요. 아니 이렇게 다소곳하게 탈 일이야 그네를? 다소곳하게 탈 일이야. 자기야 지금 굉장히 무거워서 안 올라가거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발레인가 요가인가? 아 발레. 편안한 거 아주 편안해 보인다 아주. 움직이지 않으니까 춥나? 추워. 내 옷 같지 않아? 내 옷. 네 옷 같다고?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봐봐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마 재밌었어? 재밌었어? 할마 재밌었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